고려 말 조선 초에 걸쳐 불교 중흥에 앞장섰던 지공, 나옹, 무학스님을 기리는 달의 제가 봉행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서 열린 3대 화상 달의 제는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 회암사 주지 혜성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헌다 헌양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회암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지공, 나옹, 무학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회암사는 달의 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불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암사는 지공 스님이 창건해 나옹 스님이 중창하고 조선 태조의 스승인 무학 스님이 주석했던 왕실 사찰로 창건 당시 266칸의 대규모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